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스더니입니다. 헤어스타일이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앞머리 잘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딸들이 보더니 대량 난감해 하면서 뒷머리도 자르는 게 어떻겠냐고 둘이 힘을 합쳐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잘라봐라 해가지고 잘랐거든요. 근데 제가 반곱슬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뻗치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 감을 땐 너무 편하더라고요. 짧아지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뻗치는 건 제가 뭐 익히 알고 있던 터라 옛날 드라마 육남매의 말순이 같죠. 나중에 미용실 가서 다듬을 때 잘 다듬으면 되고 일단은 이렇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른 고수분들, 미니멀 라이프를 하시는 고수분들을 보면 점차적으로 전자제품을 줄여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초보 미니멀리스트라 이제 석 달 차 접어든 미니멀리스트다 보니까 전자제품 가지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저도 어느 정도 미니멀 라이프의 연차가 되고 나면 그런 가전제품을 줄여야겠다 마음먹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이나 다른 물품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이게 미니멀 라이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비우고 싶어질지 몰라도 현재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 사례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저는 건조기가 너무 좋아요. 건조기는 호불호가 있죠. 제가 봐도 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단점보다 장점이 저한테 너무 크기 때문에 건조기 사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제가 동물을 8마리를 키우잖아요. 개 3마리하고 고양이 5마리를 키우는데 청소를 하고 어떻게 하고 해도 털이 옷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조기 없을 때는 검정색 옷을 굉장히 불편해 했어요. 검정색 옷은 털이 잘 붙을 뿐만 아니라 붙은 게 눈에 너무 잘 띄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색 옷, 검정색 옷 종류를 별로 좋아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조기가 생긴 다음부터는 그래도 털이 잘 붙지 않는 종류의 천일 경우 제가 왜 프라다 천 치마 입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천에 다른 가족들 옷들을 사는 거에 주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건조를 하고 나면 그 거름망 있잖아요. 거름망에 동물 털들이 정말 왕창왕창 나와요. 그걸 보고 나면 정말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옛날엔 일일이 테이프로 띄고 그래야 했지만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세탁기를 한번 돌리고 건조기 한번 돌렸다 나오면 그 수고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조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빨래 건조대가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거실이라든지 아니면 마당이라든지 이렇게 건조대 놓고 빨래를 하나하나 널어야 되는데 건조기 사고 나서는 세탁기 돌리고 다시 건조기 돌려서 바로 개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공간 차지 안 하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또 이런 장마철에 건조대에서 말리면 마르지도 않고 꿉꿉한 냄새 났었는데 그거 없는 것도 좋고 장마철에 또 그냥 걸어놓은 옷도 좀 눅눅하게 느껴질 때 있고 그러면 한번 돌려주면 또 뽀송뽀송해지고 그래서 저는 건조기 참 잘 샀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있어요. 물론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옷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이 안 좋거나 니트는 100% 줄어요. 그래서 건조기 산 다음에 저희가 니트를 안 사고 있는 것도 정리하고 있는 참이에요.
굳이 니트를 입지 않아도 겨울에 입을 것들이 있으니까 뭐 겹쳐 입는다거나 뭐 그러면서 멋을 추구하더라도 니트 이렇게 줄어드는데 비싼 거 사서 줄어들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니트는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있는 니트도 없애는 중이고 이제는 니트 종류의 옷은 사지 않는다는 거 그냥 건조기에 제 생활을 맞추는 거죠. 왜냐면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건조기를 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수기예요. 무슨 정수기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전에는 물을 끓여 먹었어요. 뭐 결명자차, 보리차, 뭐 옥수수차 이런 거 끓여 먹었는데 끓이면 다른 식구들은 찬물을 원하니까 식혀서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고 그래야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김치 냉장고 마망을 쓰잖아요. 일반 냉장고는 없고 그러니까 냉장고가 서랍인데 거기에 물병을 세워둘 곳도 없을 뿐더러 불편해요. 자꾸 쓰러져서. 그러던 차에 지인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전원주택이잖아요. 전원주택 지하수에는 석회가 많대요. 석회가 많은 건 끓여도 그게 남으니까 정수기를 설치하는 게 낫다고 그 말 들으니까 또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시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반 서울이나 도심에서 쓰는 정수기와는 다른 구조의 정수기를 써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치했더니 온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고 그래서 요리할 때도 거기서 받아서 하니까 좀 안심도 되고 그래서 정수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물을 끓이는 수고 그다음에 그걸 식혀서 담는 수고 뭐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리해진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먹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이거 있으니까 편리하다 했던 게 뭐냐면 이건 가져왔는데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우스 패드거든요. 마우스 패드인데 여기에 충전기를 꽂을 수가 있어요. 충전기를 꽂을 수 있어서 저는 여기서 마우스 패드로 이제 컴퓨터 편집하거나 뭐 그런 일을 하는 동안 여기 이 화살표 있는 데다가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는 거예요. 제 핸드폰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되게 빨리 닳아요. 근데 저는 수시로 촬영을 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집할 때 만약에 얼마 안 남았다 싶으면 그냥 여기다 올려놓고 저는 계속 편집을 하다 보면 편집 다 할 때쯤 얘는 또 충전이 돼 있고 마우스 패드 겸 무선 충전기 겸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없던 때보다 너무 편리해진 거죠. 이것도 제가 산 게 아니고 큰딸이 갑자기 이제 본가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기는 이렇게 큰 거 필요 없는데 자기한테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넘긴 거예요. 자기는 딴 거 쓰겠대요. 그래서 제가 쓰던 거는 작은 딸 주고 집안에서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거죠.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데 저한테 딱 맞는 제품 같아요. 무선 충전기가 겸해지는 마우스 패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글 미니홈이라고 아시죠? 오케이 구글 뭐 음악 틀어줘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작은 딸이 사줬어요. 사줬는데 처음에는 뭘 막 이렇게 입력을 하라 그러고 막 복잡해서 근데 그것까지 작은 딸이 해주고 나서 쓰는데 그냥 뭐 설거지 할 때나 갑자기 음악이 듣고 싶으면 오케이 구글 태연의 사계 틀어줘. 태연의 사계 포시즌즈 말씀이신가요?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할게요. 이래도 되고 그리고 뭐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틀어줘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 날씨는 어때? 뭐 이렇게 제가 설거지나 다른 일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일일이 찾지 않고 말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편리한 거 있죠? 말벗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 구글홈 미니도 현재 생활 속에서 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음악을 귀찮아서 안 듣거나 그랬었는데 말만 하면 음악이 나오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게 참 좋아졌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단 트롤리예요. 3단 트롤리에 딸들이 화장품을 담아서 써요. 예전에는 두 아이 방에 각각 화장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이렇게 줄여보자 서로 얘기해가지고 큰딸도 그렇고 작은딸도 그렇고 화장대를 없앴거든요. 없애고 나니까 저 3단 트롤리에 화장품을 담아서 각각 자기 방에 전신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신 거울 앞에서 서서 하거나 앉아서 하거나 그냥 화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안 쓸 때는 한쪽에 이렇게 밀어놔도 되니까 공간적으로도 화장대 있는 것보다는 훨씬 공간이 하지를 안 하니까 딸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조금 별로인 게 뭐냐면 오픈식으로 돼 있어서 먼지가 타요. 근데 뭐 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하니까 저건 참 괜찮다 싶은 게 옛날 나 혼자 산다 이국주 씨가 저렇게 화장품들을 저 3단 트롤리에 담아가지고 끌고 거실로 나와서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거울 세워놓고 하시는데 저거 괜찮겠다 싶어서 딸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대 위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때는 그래서 저걸 사줬더니 각자 화장대 위는 깨끗하게 하고 저기에 쌓아놨었는데 이젠 화장대 없이도 화장대처럼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화장대를 없애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제품 아닌가. 인터넷 그 검색창에 3단 트롤리라고 치면 여러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에 나온 제품 두 세트 사서 조립해가지고 딸들이 쓰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제가 있으니까 저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 미니멀 라이프 하는데 훨씬 시간적 으로나 공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줘요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거든요. 이거 또한 개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도움을 받는 제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제품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훨씬 다른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있으니까 도움이 되더라 하는 거. 그런 제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써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